안녕하세요, 곰팡이 여러분. 헌터 팡이에요. 자,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, 며칠 전에 해파리 영상이 조회수가 떡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파리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자 오늘 그 해파리가 나왔던 장소로 왔어요. 자, 여기서 해루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또 해파리가 나타날지. 자, 바로 가요. 렛츠 고. 아, 오늘 여러분 진짜 바람 보이세요? 지금 여기 물결 치는 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. 보시면은 이런 곳에는 이제 보거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, 엥? 해삼. 물 뿜는다, 물. 와, 해삼이 뭐야, 엄청 작은데? 완전 새끼 해삼이네. 해삼 놔줄게요, 너무 작아요. 자, 여러분 저번에 저 바다에서 오렌지 봤잖아요. 오늘 조금 섬뜩합니다. 다행이에요, 장미라서. 자,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가요. 이런 거 버리고 가면 안 돼요. 잠깐만, 이런 것도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선 여기 돌 위에 올려두고요, 이따 치울게요. 특이한 물고기 있는데 못 잡을 것 같아요. 이걸로 보이세요? 도전해 볼게요. 와, 도망갔어. 자, 여러분 해파리 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뭐 있는 것들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오, 여기 송사리떼 뭐야? 뭐야, 갑자기 네가 왜 나와? 자, 군소는 위험할 때 보세요. 지금 보라색 물을 뿜고 있어요. 피도 보라색인데 지금은 이 보라색이 약간 독성 성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군소 만지실 때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. 얘는 절대 다친 게 아니에요. 다친 척 하지 마. 자, 여러분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제 영상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개밭입니다. 자, 바로 개 한 마리 숨었네. 여기 조그마한 물고기도 있네요. 자, 여기 조그마한 개 한 마리 나왔죠. 자, 이 돌이 완전 개존이에요. 개존. 아우, 이게 암컷인가 보다. 이렇게 배가 넓적하게 둥근 게 암컷이고요, 뾰족하게 나온 게 수컷이에요. 버려. 자, 그리고 말미잘 개. 여기도 뭐 돌개도 나오죠. 아, 얘는 색깔이 다른 군소다. 색깔이 연하네. 연하다. 버려. 아, 원래 여기서 황무늬를 만났죠, 새끼 문어. 근데 지금 날씨 기온이 올라가서 얘네들이 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. 개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. 자, 아우 얘 멋있는 거 봐. 이야, 버려. 잘 기어가는. 자, 이쪽에 보시면 그때 해파리한테 줬던 성게입니다. 아, 자, 성게가 진짜 이게 비싼 음식인데, 자 여기 보시면 성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, 여기는 아예 성게 밭이에요. 여기 성게 비빔밥 좋아하면 여긴 천국이죠. 버려. 해파리를 과연 또 만날 수 있을까요? 그 해파리가 둣빛 보름달 해파리인데 아주 맹독성 해파리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때 장갑을 끼고 있어서 다행이지, 아니면 채널 없어질 뻔했어요. 자, 이런 돌 들추면 또 많죠. 아무것도 없네. 아유 그냥 탈피 껍질이에요. 그리고 바다는 항상 조심 또 조심,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위험한 동물들도 많고요, 동물이 아니더라도 파도를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 뭐야, 개 한 마리야? 개야 이거? 겁나 귀여운 개. 버려. 아, 이런데 원래 보통 해파리 한 마리씩 떠 있는데, 그죠? 해파리가 없네 오늘. 자, 여기는 그냥 성게 가족이 살고 있네. 보라 성게도 있고. 얘는 그냥 성게밭이에요, 성게밭. 자, 진짜 해파리 한 마리 있으면 좋은데. 자, 불가사리. 아니, 불가사리는 워낙 많아요. 불가사리 때문에 이 어촌계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. 어우, 자 여러분, 야, 득템했습니다. 득템. 와, 보이세요? 이야, 우와, 뭐야, 왜 이렇게 커? 우와 진짜 커요. 와 여러분, 해삼이 진짜 신기한 생물인 거 아시죠? 와, 이 해삼이 진짜 이거 잘라도 얘가 재생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실험으로 한번 진짜 컨텐츠를 찍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. 반으로 잘라도 재생을 하고, 위험할 때는 자기 위장을 전부 다 내뿜는데 그게 다시 또 재생된다고 합니다. 세 마리 자르면 세 개가 되고, 또 심지어 뭐 냉동실에 얼려놨다 아니면은 말려놨다가 물에 다시 넣어도 원래 본대의 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. 진짜 신기하죠? 와, 이제 여러분 얘는 그냥 제가 놔주겠습니다. 놔줄게요. 잘가. 저기로 가. 여러분 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말미잘, 그때 보여드렸죠? 말미잘이 굉장히 깊숙이 박혀있는데, 이 말미잘은 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 좋아하시는 분만 손으로 만지세요. 자, 여기도 말미잘. 자, 얘네가 생각보다 이거 엄청 깊이 박혀있어요. 이렇게나 깊이 했는데
안 나와요 지금. 안에 있어 아직도. 와, 이 말미잘을 꺼내지 않을게요. 왜냐면 제 손 저 독 나가면 또 채널 삭제해야 되거든요. 아, 결국 오늘 해파리는 없는 거 같네요 여러분. 아쉽게도. 아, 진짜 아쉽다. 다음에 진짜 어차피 수온 높아지면 해파리들이 몰려오거든요. 그때 진짜 잡아서 약속하겠습니다. 해파리 냉채를 직접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 제거 전부 다 하고요. 오늘 해파리를 못 봐서 진짜 아쉬운데, 그래도 뭐 꽃게나 그리고 해삼, 진짜 신기한 해삼, 자 그리고 또 뭐 꽃게, 해삼, 말미잘, 뭐 그게 끝이네.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브라이언. 아, 해파리 빨리 와.